안녕하십니까. 이로서울TV 주간 박종길입니다. 예, 저는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 그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희 선언한 게 아니라 탈당 보냈다니까. 예, 선언한 게 아니고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예, 이름으로써 이제 보수가 예, 드디어 다시 분열되는 예, 상황에 지금 맞게 재편. 됐습니다. 재편입니까? 재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아직은 입당 안 하셨고요. 네, 대한애국당의 이제 대표로 공동대표. 아, 공동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네, 추대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대한애국당은 이제 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애국당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문종 의원은 애국시민과 함께 이제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또 화가 나셨는지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지금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 네, 분열에 대한 책임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이 보수 우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의원님 지금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화가 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보수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수 외연의 확장이죠. 아. 한국당만 가지고는 보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네. 한국당만 가지고는요.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60석, 70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시멈 가봐야 100석 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처음 탈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태어나서 정치를 하고 탈당이라는 걸 처음 한 거죠? 자유한국당 처음 탈당. 아, 그럼 이 소감이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감회가. 좀 착잡하죠. 그리고 제가 맨날 주장하기를 이건 우리 당인데 우리 집이다, 우리 집. 네. 그래서 아니, 혁신의 대상인 사람들이 우리 보러 혁신의 대상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러 나가라고 그런다니 참 니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탈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돈 벌로 서울로 상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수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울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그 내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보수의 또 그 시작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의논했습니까? 지지자들하고? 지역 주민들은 사실 객관성을 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죠. 그분들이야 뭐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당선시켜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홍문종의 선택이라면 뭐 어떤 선택도 자기들은 동의한다 이거고요. 거기 있는 뭐 시도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나 뭐 전부 다 저하고 같이 행보를 하겠다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좀 말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진태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그 우리와 함께 또 그 보수 우익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국당에서 하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밖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김진태 의원이나 저나 얘기하면은 거의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국우의 목소리다 뭐 이렇게 평가한다. 국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안 보수 예, 보수 우익의 본류, 정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아,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당이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워낙 김진태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나 이게 몇몇 사람밖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려와 또 안타까움과 뭐 이런 또 우리를 싫어하는 저 복당파 아저씨들은 뭐 우리를 그 질시의 눈초리로 쳐다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놓은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진태 의원이 좀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너무 외로움 많이 타지 마시고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은 하루빨리 애국당으로 와라.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치하고도 그 다음 선거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부라는 게 헤어지면 제일 무서운 게 그 부부예요. 남들은 잘 모르니까. 네.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김진태 의원이 이 태극기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긴장 관계에 있으면 이분들이
오히려 김진태 의원 사실은 춘천에서 전번에 두 번 선거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겨우 됐거든요. 물론 한국당 선거라는 게 다 어려웠으니까 네. 겨우 뭐 한 4% 정도 이 정도 차이로 됐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김진태 의원은 어디 가서 표를 받죠? 민주당 사람들이 찍어주나요? 민중당 사람들이 찍어주나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의 국민들,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우파가 뭉쳐야 된다. 뭉쳐야죠. 네,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까지 합쳐서 예. 다 뭉쳐야 된다, 하나로. 예. 예. 그리고 어차피 그 본류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의원님이 이렇게 또 대한애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이게 굉장히 지금 분열에 또 다시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네. 국민의 그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넘을 때는 그냥 밥하고 고추장하고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먹는 건 줄 알았잖아요. 네. 지금은 뭐 사내지민가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왜 전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한국당이 참패를 했을까요? 물론 탄핵 후 폭풍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수의 원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 한국당은 보수당인 것 같긴 한데 자기들 입맛에 먹을 반찬이 없는 거예요. 먹을 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젓가락질이 싫으니까 논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앞으로 저 이해찬 대표나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평생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200명 들려서 평생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이 90석밖에 안 되고 80석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심지어는 60석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 보수 원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그 사람들이 투표할 때를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한국당과 보수 원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뭐 바른당 사람들도 뭐 몇 프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바른당은 제가 보기에 여기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알 수 없는 정당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외연을 확대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여의도 말에서라도 보수 우익을 표방하는 정당이 그래도 150석은 넘어야 이 사람들이 무슨 개헌하고 뭐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지금 한국당 갖고 안 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맨날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보수를 태극기까지 끌어들여서 내가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태극기 세력에 나간다.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우리 하나가 되게 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간다. 나갔다가 그걸 가버린 거죠, 완전히. 왜냐? 도저히 이 사람들 마음을 황교안 대표가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아니면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되신 건지 하시는 행보마다 이 사람들이 아 이거 환경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 보수에 이미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그 여기서 개헌선에서 150석을 한국당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 이거 청와대에서 지금 이미 다 된 걸로 하고 지금 표 계산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사람 내보내고 있고 전국 돌고 있고 뭐 선거구 조사하고 있고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국정원까지 지금 가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군 저렇군 무슨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앞에서 한국당이 무슨 저 제주로 보수로 저기 보수가 저 하나가 되면 황교안 대표로 하나가 되면 이 저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여기 아주 히든카드 멋있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 좀 있으면 뭐 김정은이가 올지 이제 뭐 트럼프가 온다고 그러는데 또 오면은 트럼프는 다음에 재선해야 되는데 네. 김정은이 문제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결국은 총선 전에 또 엄청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는 지금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거 뻔히 알잖아요. 뭔 수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뭔 수로?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내가 황교안 같으면 자 보수 역할 분담하자. 너 바른당에서 해라. 우리는 여기서 하자. 자 태극기 세력 신공화당이 됐든 무슨 공화당이 됐든 하자. 태극기 세력 다 모아서 태극기 세력 모으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 마음을 달래느라고 이거 모으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 애국당 뭐 저 동아면세점 대한문 다 뭉쳐서 여기서 하나가 되면 아니 눈으로 보시지도 않냐고. 그분들의 그 사람들은 피 맺힌 절규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달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수 우익에 재편시키지 않고 편입시키지 않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무슨 보수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나 얼마든지 나한테 욕해라. 그리고 얼마든지 뭐 분열의 책임자라고 얘기해라. 그러나 나중에는 홍문종이지 뭐 효자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무슨 지금 가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그냥 황교안 대표하고 잘 딜해가지고 이 빠진 한번 더 닮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길거리 나가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예? 목은 쉬고 얼굴은 까매지고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충정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기까지 네. 뭔가 촉매작용 결정적으로 네. 내 네. 마음이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어떤 그 동기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있잖아요, 모든 게. 예, 뭐 어떤 겁니까? 솔직히 좀 말씀. 그 이제 대통령께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교류를 하잖아요. 뭐 편지도 보내고 뭐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무조건 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편지도 보내고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대통령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네. 바깥 사정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죠. 네. 원래 대통령 하실 때도 그랬고 당대표 하실 때도 네. 그랬어요. 말이 없으셨죠.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뭐 거의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거리에서 박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기침소리만 해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죠. 네. 뭐 제가 저 솔직히 탈당 의사를 말씀드리기도 했고 대통령께서 만류하시기도 했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국당을 잘 어떻게 한국당에 우리 저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뭐 교합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죠 대통령께서 아 편지로요? 뭐 네. 하여간 그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군사 기밀 상황이니까 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네.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사실은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황교안 대표로 그러면 어떻게든지 황교안 대표 사실 대표 되는데도 우리가 반대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저분이 혹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분 아닐까 그런 생각했죠. 네. 대통령께서는 황교안 대표가 섭섭하시죠.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뭐 하신 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섭섭하시지만 또 그건 잘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황교안 대표하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실질적으로 투표 안 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른바 황교안 대표가 오리발이라도 내밀 수 있었어요. 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다라든가 네. 탄핵은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탄핵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애국자라고 그러고 뭐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촛불이 무서워서 그랬든지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하여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모를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당히 페널티를 당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간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탄핵을 그 대통령 그렇게 모신다는 놈들이 왜 대통령 그렇게 잘못 모셨냐? 에? 니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거고 황교안 대표의 그런 마음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 탄핵에 대한 아 저 양반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원천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고 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한번 해본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제안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이 WPC 그 법적으로 무슨 문제 없다. 네. 그 재판에 대해서 뭐 존경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나 당에 잘생겼다 얘기해라 이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참고 있을 수가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변희재 씨 그 태블릿 문제점 변희재 씨 그건 참을 수가 없죠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그 태블릿 PC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막 있는데다가 네. 이제 전날 신상진이라는 분이 네. 예, 말씀하시기를 뭐 친박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친박 공천이 어떻고 저렇고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그 양반도 대통령한테 공천 받으려고 제가 도당위원장일 때 대통령 공천 받게 해달라고 막 엄청 그때 당대표이셨어요. 네네. 대통령 그 선거 때 그거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시던 분이 아니 대통령을 어떻게 본인이 탄핵을 합니까? 어떻게 찬성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뭐라고 뭐 표명을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 여태까지 기다려왔고 뭐 인간적으로 사람이 뭐 의사 선생님이고 뭐 특별히 나쁜 점이 있다고 인간적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놈들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고선 뭐 나중에 그 사실 그런 뜻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분 말씀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신경 쓰실 건 아닌데 사선 의원이 그 다음날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혁신 없이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이제 앞으로 정치하실 거잖아요. 아니, 뭐 맨날 국회의원 하시고 싶어 했잖아. 아니 뭐 이걸 하고 있죠. 예. 이게 뭔가 나라를 한번 또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예.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신상진 이제 신주류라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네. 황교안 대표 옆에 있는 신주류.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를 제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황교안 대표가 아, 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황교안 대표 입 대신에 자기가 당원들에게 한국당에 확산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대표가 고맙겠어요. 데려다가 막 야단쳤다고 그러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신상진 의원을 야단쳤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야단이 아니라 칭찬이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기술적으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장사는 우리 왕년에 다 해봤거든요. 아, 그런 장사.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가 더더군다나 참수. 그 전에도 내가 5.18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당원을 보호해라. 아니 김진태가 5.18에 대해서 뭐 망언했다고 그거 자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상진 선생님. 네네. 김진태가 뭘 잘못했는데? 유공자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좀 알고 싶다. 뭘 해서 그 사람들이 유공자냐? 네. 그거야 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람을 유공자 명단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뭐 경고하고 뭐 어쩌고 하면 지역에 나가서 어떻게 선거를 하냐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지 당에서도 경고받아가지고 제 그냥 잘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겨우 어떻게 공천 하나 받아가지고 나온 저 사람을 여러분 한국당 당원이라고 찍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선거를 해? 당원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무슨 정진석 의원이 무슨 뭐 세월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데 네, 뭐 한다고 해서 당원 보호해라. 대표는 본인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당원들이 잘못했다. 뭐 아니면 뭐 말이 좀 부적절했다 날 패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 본인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들어와서는 야 좀 조심하자 좀 그래도 하여간 당원으로서 너희들이 또 어떻게 일견 할 만한 거 아니냐 하여간 이해한다 이래야 이게 우리 편인 것 같지 본인 대통령 데리고 본인 뭐 하는 데만 돼가지고 그거 그 사람들 다 장군이에요. 싸움터에 나와서 싸움할 놈이에요. 이놈 자르고 저놈 자르고 이놈 아니라고 그럼 자르고 아니 민주당 저 당원들이 저 한국당 무슨 저기 조광특위예요. 이놈 자르라고 그러면 또 자른다고 고려하고 저놈 자른다고 그러면 고려하고 맨날 그러면 사과는 왜 해야 되는 거냐고. 예? 꼭 하면 사과야. 뭘 그렇게 사과할 일이 있어 야당이. 아니 대통령이 무슨 누구하고 뭐 비교해서 뭘 어떻게 얘기했다. 그거 뭐 부적절한 표현이다. 뭐 어쩌다. 아니 그거보다 더한 얘기도 저기서는 하잖아. 아니 김원봉이를 훈장을 주라고 얘기하잖아.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 뛰쳐나와야지. 아니면 바로 그 다음날 당원들 끌고 청와대로 들어가야지. 이놈의 나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민주당한테 요구해야지. 야, 김원봉 서운하자고 그런 대통령, 니네 당원에서 잘라. 말 돼, 이거? 여기가 공산당이야? 아니, 이게 당대표가 할 일이지. 맨날 쟤네들이 자르더라 그러면 자르고. 맨날 뭐, 그거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약해. 정치력 굉장히 부족해. 보수의 마음을 읽을지 몰라. 그렇지 않아도 험악한 전투 아니야. 우리가 뭐 돈 있어, 뭐 있어. 말밖에 할 게 없는데. 네. 야당은 말밖에. 말밖에 할 게 없는데. 국회는 문 닫아놓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도 말 못해. 길바닥에 나가서도 말 못해. 아니, 그럼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는 뭘로 해. 내가 6월 정기국회에서 말이야. 대통령을 심하게 꾸짖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마음을 와서 뭐 정교조를 뭐라고 얘기하고 뭐 민노총을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나중에 해서 선거 운동하는 거거든. 네. 그걸 몰라. 그냥 나경원 선생님, 황교안 대표님 두 분만 뜨면 되는 거야. 테레비는 그 맨날 그 두 분만 가져.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다 그냥 졸개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뒤에 테레비 잠깐 얼굴 비치면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고. 그게 그 전쟁을 지금 도모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당대표는 지금 자기가 자기 당대표의 그 황교안 대표나 이해해요. 자기 당을 빨리 만들어야지.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좀 좋아. 이제는 박종진이 키우고 누구 키우고 다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장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고마울 거 아니야. 자기 별 달 수 있도록 장군을 키워줬으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대통령 선거 때 보호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가 막 커가지고 물론 자기가 커서 박종진 내 새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것도 선거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건 아직 3년 남았어. 좀 기다려도 돼. 얘네들 나가서 다 죽으라고.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들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 여야 할 것 없이. 에? 세비는 얼마 받아쳐먹고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우리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다 처량하게 만드냐고. 자기 인터뷰할 때 뒤에나 서 있고 어? 나경원이가 자빠지라면 자빠지고 그게 사선 후선 의원들이 그거 가서 그거 할 일이냐고. 그거 안 한다고 채점 매긴다 그러고 어? 뭐 공천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고 뭐 거기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뭐 공천에 도대체 뭐 당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니까. 갈팡질팡하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에서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왜 홍문중인 중진회의 나 오나 안 오나만 맨날 체크해. 오면 자꾸 쓴소리하니까. 네. 하도 그, 답답해서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군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들이 쭉쭉 많았다.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뭐 최근에 돌고 있는 뭐 살생부 이런 얘기가 결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살생부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니 살생부에 한두 번 올라가 봤냐고. 에? 살생부에 한두 번 올라가 봤어. 아니 정말 솔직히 네. 홍문정이가 벽이 싫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서 나 공천 안 줬다. 그럼 거기 의석 잃는 거예요. 네. 홍문정이가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주 단언코 얘기하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홍문정이 공천 안 줘가지고 자기들한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당 등을 돌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제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경기도 북부 쪽에 저의 영향력이라기보다 제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의미, 탄핵에 대해서 상징하는 의미. 그거를 그래도 아 정말 그 힘들게 외롭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홍문종을 뭐 어쩌고 저쩌고서 잘랐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 다 망치려고 한 거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멋있게 제 행보를 해주는 것이 한국당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아예 이 탈당을 하는 게 한국당한테 도움이 되죠. 이런.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안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당에서 찌그럭바그럭 한다고 얘기할 텐데 이제는 뭐 아예 밖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뭐 한국당 안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보수 뭐 어쩌고저쩌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에 죄송하지만 좀 출마에 대해서는 아니 원래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는 방법이 딱 세 가지 있어요. 네. 죽는 거, 돌아가시는 거, 사망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다 같은 단어 같은데. 같은 예.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무조건 뭐 나가는 돌 돌팔매를 맞아서 뭐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인으로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당연히 출마하실 거. 아니 제가 지금 신당을 꾸리면서 제가 출마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공화당에 그래도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있었던 당에서 탈당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럼 신당에 갔을 때 내년에 선거 전략 이런 게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선거 신공화당에. 네. 내년에 선거 전략은요. 지금 예를 들면 내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메인 포스트 아니에요. 네. 저쪽에 선거 사령탑은. 네. 그럼 이쪽 선거 사령탑은 누구냐? 황교안. 지금 황교안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천권도 가지고 있고 돼 있잖아요. 또 뭐 미약 하나마 하여간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딱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문재인하고 하여간 어쨌든 체급이 맞아가지고 문재인 한 방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저는 그런 아니 실력이 있건 없건 우선 배짱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 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한번 붙겠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죠. 각오는 하시는지 모르지만 보이질 않아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음 선거에 가장 큰 그 대항마가 될 것인가?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투쟁에서 억울하게 몰아내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면 아니 박근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걸 네. 홍문정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 박근혜의 상징을 홍문정이가 태극기 세력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지역에 가서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표 달라고 그러기 힘들어요. 유승민 대구 내려가면 맨날 그 어디서 몰려왔는지 국민들이 마이크 뺏고 막 유승민한테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끝까지 대구 가겠다고 그러는데 대구 가서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연동형 비례제표밖에 없어요. 그 외에 그분이 어떻게 당선될까요? 지역에서는 100%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 대신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유승민은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을 따라서 와라. 근데 거의 과가 비슷한 과야, 내가 보기에. 아, 그렇습니다. 보수 우익이 아니 보수 우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분은 계속 세모 그러지만 마음은 내가 보기에 네모야. 뭐냐 이 사람은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건식하려고 그런 거지 보수 우익을 건식하려고 그런 거지 건식하려고 그러면 보수 우익이 이게 기본 그야말 맞다라 본류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되겠냐고요.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부의 편지를 써야지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솔직히 홍문종이가 황교안 저기 저 문재인하고 붙는데 홍문종이가 앞장서서 해서 문재인하고 나하고 체급이 되면 내가 해보겠어요. 네. 근데 뭐 저를 스스로 평가하면 아직 체급이 안 돼. 네. 그러면 체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이죠. 왜냐면 대통령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제 어떤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 것이 우파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3년 후에 대선에서는. 그렇죠. 총선에 대해서는 대한애국당 그래도 이준석 뭐 최고위원은 대한애국당이 10석은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던데 저희 방송에 나와서.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10석은 훨씬 넘을 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방송할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진짜 그럴 거 그런데 당원은 수천 명이 빠졌어요.